최근 롯데자이언츠가 이곳 괌에서 올 시즌을 위한 맹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희, 김민석 선수인데요. 올 시즌에도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 두 선수를 괌 현지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동희, 김민석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윤동희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스프링 캠프 때는 이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 대단한 활약을 펼치셨거든요. 비결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활약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래도 작년에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온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준비를 잘 했으니까 그만큼 결과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국가대표팀에도 사실 두 차례나 다녀오셨고 거기서도 주축 선수로 활약을 하셨어요. 좀 다녀오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 바뀐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국제대회 경험하면서 좀 한국에선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공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더 이 공을 보는 제 눈의 높이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할까요? 좀 더 타석에서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그 감독님 오시고 나서 이제 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작년보다 좀 더 분위기가 체계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뭔가 훈련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좀 더 저한테 의미 있는 것 같고 좀 더 저희도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옆에 계신 김민석 선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해 사실 신인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치셨는데 본인의 활약에 좀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점이요? 좀 많이 성숙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격에서도 이제 삼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사실 신인 선수로서 이제 프로에 데뷔하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셨어요? 떨어지는 변화 구들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타구 판단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외야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확실히 펑고 받는 거랑 실전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저연차 선수신데 그거에 비해서 기대하고 주목을 한 몸에 좀 받고 계세요.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그 오히려 저한테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관심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선수 사실 올 시즌에 임하는 각오가 두 분 다 상당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팬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팬분들 올해 또 기대가 많으실 텐데 저번처럼 뭐 계속 열정적인 응원 해주시고 저희도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캠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올해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야구장에서 응원해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야구 갈 수 있게끔 캠프 때부터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는 오늘 하루 휴식한 뒤 내일부터 다시 맹훈련을 이어갑니다. 올 시즌 롯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두 선수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괌 현지에서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